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포레 티아고 키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는 아니고요. 저번 동영상에 내셔널리그 MVP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보다 한 단계 위에를 차지한 딱 한 부분이 있었죠. 도우망. 네, 장백희 선수보다 딱 한 단계 위 도우망을 차지한 2018 내셔널리그 도우망 김혜지션 안삼희 선수입니다. 박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18 내셔널 도우망 안삼희입니다. 여러분 등져 있는 상태에서 골키퍼 타이밍을 뺏는 슈팅을 노하우를 안삼희 선수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배울 준비 되셨죠? 자, 그럼 같이 렛츠 기릿. 일단 상황은 등져 있는 상태에서 수비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슈팅을 최대한 간결하게 때릴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수비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슈팅을 해서 골키퍼가 손도 못 쓰게 그런 슈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어디서 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패스가 오든 돌면서 슈팅을 할 건데 스텝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세 번에 나가야 된다고요? 세 번에?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턴을 돌면서 하는 슈팅인 거네요? 그렇죠. 턴을 돌면서 하는데 탁 느낌은 탁 탁. 여기서? 탁. 오케이. 아, 터치는 두 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터치는 두 번이고, 스텝은 몇 번이라고? 세 번. 3스텝. 그러면 스텝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천히? 여기서 등 짓고, 등 접고. 등을 쳤어요. 패스 와서 스킵을 해놨어요. 하나, 번. 둘, 셋. 아, 세 스텝. 그럼 세 스텝 안에 끝내야지만이 수비가 뻗기 전에 슈팅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골키퍼가 다이빙을 뜨기 전에 이미 골. 자, 다시 그럼 이제 스텝 보여줬으니까 그럼 이제 터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탁. 오. 보통 수비들은 여기서 볼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툭 잡아놓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하면 발에 다 걸려요. 근데 제 스텝은 한번 잡고 디디고 그냥 바로. 아, 좁은 공간에서 짧은 스텝을 하다 보니까 그 슈팅하려는 스윙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동물적인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꿀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안삼희 선수가 가르쳐준 팁, 스텝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타임 뺏는 프로 선수처럼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삼희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안삼희 선수와 같이 퇴근. 퇴근!